형님들, 이번 판에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정글이 제가 진짜 여러 번 썼었는데 뭐 플레 구간에서도 쓰고 골드고 다이아 구간 뭐 영실에서 다 써봤지만 부대기 정글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볼리비아는 부대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이번 판에 볼리비아 이거 플레 구간에서 쓰는데요 형님들, 볼리비아가 왜 부대기가 아닌지 이번 판에 보나면은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가 탑이었네. 볼리비아는 아주 댄싱 머신입니다. 근데 또 볼리비아가 좋은 이유가 요새 또 바위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위계를 먹기가 아주 좋아요. 그냥 바위계가 그 기절이나 공포나 뭐 이런 CC기계가 걸리면은 딜이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바위계한테 들어가는 딜이. 바위가 폭딜이 들어가요 바위기한테. 볼리비아 만큼 또 바위기 먹기 좋은 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나 나의 춤에 반해서 지금 날 카피했지. 또 이렇게 또 홍자가 맞춰줘야죠. 이 딜레벨 2를 찍습니다. 공포가 매우 길게 들어가요. 몬스터한테는 거의 3초 동안 죽기 때문에 흔들리기 아주 수월한 거죠. 피관리가 아주 좋은 거죠. 칼리는 사실 1레벨 때 조금 피 놓는 게 좋거든요. 우리 제디 형이 신나게 뚝 까먹고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차라리 딜 교환하고 있었으면 내가 갔는데 제디 형도 내가 2레벨 이상으로 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별일 없기 때문에 W를 찍어요. 원래 2레벨 스킬 바로 안 찍고 간을 보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뚱탈을 안 때리면 먹을 때 이렇게 바위계를 먹습니다. 바위계를 먹는데 아주 꿀이죠. 그리고 바위계를 먹고 불을 먹잖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고 있는 마이가 있으면 바로 가주는 겁니다. 이건 죽였어요. 그래서 살아나가기 포기했죠. 그냥 공짜로 400원 먹는 겁니다. 마이충은 죽여야 제맛 아닙니까 형님들. 2레벨 먼저 찍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면서 알파 쓰면서 들어가는 마이는 이런 식으로 처단해줘야 됩니다. 바로 불을 먹고요. 진짜로 지금 저기서 잠깐 머뭇거렸지. 우리 불로 들어올까 말까 머뭇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바위계 봤던 것 같은데 이미 동선이 깔끔하죠. 볼리베어 형님들, 마이가 지금 점화를 들고 탑에 온 상황인데 저렇게 죽어버리면 많이 뜬 겁니다. 블라디미 지금 너무 좋지. 같이 타면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갱킹 한 번으로 위기가 기회가 돼버렸죠. 이들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잘해줄 것도 아니고 그냥 버텨주면 되거든요. 좀 무리하지 않고. 아니 크리지 아주 좋아. 마이 훌륭해. 아이가 아니고 블레딩이든 저걸로 그냥 해버리네. 이 새끼야. 이거는 물어뜯기 아끼면 돼요. 참 시간을 잘 끄네. 좀 죽은 건데. 나님 이렇게 오지 말지. 아 진짜. 내 보수가 들리느냐. 아. 옆에서 킬까 치려고 저렇게 갸웃갸웃거리다가 죽어준 상황 불편하게 만든다니까요 형님들. 하, 참 괜찮습니다. 어차피 블라디미르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애 같기는 했어요. 이런 결과는 정글하다 보면 빚이 기수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이럴 때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마스터이가 잘했다고 생각하자. 마이가 좀 잘하네. 마이 친구가 아주 무서운 친구야. 탑갱은 이제 없다. 내 기분이 아주 불편해졌기 때문에 연막탄을 좀 빼놓는 그런 딜 교환을 좀 해놔야 되는데. 잡았다. 미쳤죠 형님들. 갱갑 연막탄 빠지고 저렇게 깝치로 들어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백금 찍어주고 심지어 여기 있다고 위치 알려주고. 좋았습니다. 클라브를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요.
칼라브리 뭐 어떻게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볼리베어는 티아멧을 가면 안 돼요. 그냥 직불거인 갑니다. 잠깐만. 약간 개무리하는 것 같은데? 저 물려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궁도 있으면서. 제드가 약간 다이아는 이 친구가 좀 가기 힘들겠네. 판단력이. 낙하리 정말 빠진 것 같아. 좀 오늘따라 분리력이 둔한 느낌이죠, 형님들? 오늘따라 분리력이 답답해 죽겠는데? 탑은 이제 그냥 안 볼게요. 아까 너무 노고였기 때문에. 각이 좋으면 갈 텐데, 이게 제가 갱을 갔을 때 블라디미어가 마이한테 딜을 넣는 게 없어. 저 혼자 다 패 죽여야 되는데, 야,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건. 자, 불거인이 과미해보시라 가격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기 너무 힘들어. 너무 비쌉니다. 제도도 어쨌든 주문 부시자 나왔으니까 이제 아칼리한테 1대1로 죽을 일 거의 없죠. 보통은 모르가나라서 모르가나만큼 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볼리베어로는 모르가나가 애들을 그러면 일단 알겠지 해요. 신짜오도 이제 후반 가면 신짜오보다 볼리베어가 나아요. 볼리베어는 훌륭한 무기만 되거든요. 파란강 다 껴주자. 바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저걸 진다고? 또 우리 라이너들 실력 차이가 이게 좀 많이 나는데요, 형님들? 지금 앙이라고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저 형님? 이게 싫으신가, 지금? 우리 라이너들이 나사가 다 하나씩 빠져있는데? 아, 왜 이래? 이게 인공지능 뭐야? 진짜 블라디미어 개뚝가 맞고 있네요. 그럼 마이가 그냥 집에 가겠죠? 보통도? 보통도 실장으로 갔네. 맞을 수 있나? 오케이, 나이스. 궁 뺐다. 이러면 개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궁 빼주면은 블라디미어 게임 편해지죠. 아니, 블루 주기 싫은데. 4킬 땅에 미드는 블루를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갱으로 한번 따줬는데 4킬 땅이었으면 좀 많이 못됐잖아. 그런 거는 불을 주지 않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어요. 솔킬 한번 따면 그때부터 주마. 나 할 말이 없거든요. 내가 불러주지 않았지만 별 말 못합니다. 이게 정글로서 아주 빡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기다립니다. 아, 이게 내가 갱을 갈 곳이 참 애매하다. 좀 사이버강에 한번 볼까? 뭐해? 그렇지, 제대로 넘어와야지. 우선 얼 빠진 실점을 그냥 지나가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 지금 그거 지우게? 리베어가 이럴 때 좀 답답해요. 오, 빠졌다. 이건 뒤졌다. 아, 이걸 못 잡는다고? 자, 아칼리가 마음먹고 도망치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네요, 형님들.
그렇지만 좀 80원씩 뜯어먹죠. 2등이죠. 어? 아니 저걸 W만 쓰고 플래시로 빠져나와야지 뭐해. 아군을 당했습니다. 진짜 얘 이상하네. 바텀도 둘 다 돼져버렸네. 오 뭐야 탑 오히려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하게 보여주고 있어. 형님들 이게 역시 어떤 롤판이 어디로 튀는지 롤판이 알 수 없는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다지 이득은 아닙니다. 제트충이 방금 초바였거든요. 정멸한 다음에 저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일 항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많아요. 일단 잡습니다. 정글이 나와있으면은 할 일 없으면 정글 먹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인탑 가야겠다. 저는 AD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인탑 바로 막아요. 그리고 그냥 정당한 영웅은 선으로 가자. 이니실 해줄 사람도 제가 봤을 땐 제가 해줘야 돼요. 이거 저 제드는 제가 제 생각에 근데 제가 갱을 5번 가서 5번 성공시켜줘도 아칼리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아칼리한테 주도권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갱을 계속 가줘도 내가 주도권을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그거 진짜 엄청난,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아주 소름돋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의 게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뭔가 그랬나? 싸우네요. 내가 바텀을 좀 봐줘야 되긴 해요. 아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뭐 하시지? 아니 이거는 모르가나 궁궐했을 때 카이팅해서 모르가나 죽였으면 됐거든요? 아니 초시계라도 그럼 초시계를 먼저 쓰면 그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진짜 좀 이상한데? 이거 플래티넘 맞나? 근데 진짜 얼 빠져있는데요 형님들? 진짜 이 녀석아. 다행히도 아카리도 약간 어이 빠진 녀석이었습니다. 바로 지어주고요. 아니 정글차에 지금 지리는데 진짜 블라디미르 그동안 죽었어? 아 탈삭구나. 이거는 타워 포탑포버를 좀 기분 나쁘니까 가서 받을게요. 도대체 이거 언제 이지럴이 3명이 됐지? 근데 지금 키를 제드가 3키를 먹었는데 형님들 이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제드는 키값을 못하는 친구거든.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용 또 먹히는데. 잠깐만, 이거 용을 버릴게요. 용을 포기하고 신짜고 죽이는데, 아, 제발. 이거는 전령을 칠게요. 전령 각이거든요. 마침 우리가 포토포블도 지금 나가게 되었고 죽었네. 사리지야 진짜. 아, 괜찮습니다. 저는 얼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 용은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저 녀석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 쳤을 거예요. 그동안 전령이라도 챙기는 게 지금 변치 덩치입니다. 오케이 간다. 이거 그냥 탑에다가 그냥 풀면 되지 않아요? 들어와, 이 새끼야. 열 받아서 바로 풀어버립니다. 포탑을 먹자. 블라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제가 막으려고 하면 쪽쪽 빨면 되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들 먹으러 갈 때 아니야. 좀 차려, 제발. 죽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가 저 와도 필요 없거든요. 지금 빨리 안 막히게 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지금 바위가 저 죽이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어왔으면은 물론 제가 죽진 않았겠지만 혹시 몰랐죠. 뭐야 미쳤네요. 미치세요. 깨물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타워 2개죠. 저 형님 제가 말했죠? 이드는 제가 그냥 100만번 가져도 100만번이 아니라 5번 10번을 따줘도 질놈이에요. 캐릭터 상성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제드 게임 하는 오라지 보고 다 듣기 맞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가뒀는데도 3번 킬 먹고도 아칼리한테 지금 지고 있잖아요. 좀 킬 따이죠. 최소한 솔킬은 안 따여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형님들 게임을 이기면 안 되는 애들이고요. 사실은 저한테 저 같은 좋은 정글러 만나가지고 또 게임 어떻게 비벼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썰은 치고 다음판 준비해서 다음판 또 줘야 되는 애들인데 이번판 조금 팀원이 조금 썩었네요.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오버젝트 다 먹히고 있고 근데 포탑 두 개 밀었었는데 게이트 봤습니다. 탓에서 진짜 포탑 두 개 지금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포로 포탑도 없고 이제부터 천천히 해보자. 쟤네가 돼지가 두 개라서 바론이 좀 빠르거든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한 열 받게 하는데 뭐 있어? 그렇지 형 포탑 먹여 면상에다가 어? 그렇지 낙치 형이 죽는 거야. 게임을 죽입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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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게이득 봤다 형님들. 게이득 봤어요. 올리베어가 다 만들었죠. 게임을 혼자 해버렸죠. 뭐야 뒤져버렸죠. 멍 때리다가 딱 보니까 채팅으로 남 탓하고 있었죠. 채팅으로 지금 너네들 뭐하냐 지금 이즈를 이렇게 잘해주고 왕규에서 올라왔는데 제정신이냐 지금 이틀을 하다가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진짜 게임 혼자 하는데 시간가 이거. 형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볼리비아 통챔이 아니라고. 이 정도 기본입니다. 철거 들고 와가지고 타워 있는 센스 보이시죠? 제가 거기다 들었거든요. 아주 얍삽하게 이런 상황도 예측하고 있었죠. 제가 게임 혼자 할 상황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아무도 말 안해주는 지금 이렇게 잘해 보이는데 볼베가 지금 굉장히 튼튼하고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형님들 W로 깨물어주면은 그 딜이 계산을 몇 개 못해요. 그래서 볼베가 지금 의외의 폭딜이 나오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볼베 한 번씩 깜짝 픽으로 저처럼 뽑아주시면은 진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번씩 뽑아주는 거 좋아요. 적을 그만 좀 죽자 얘들아. 어? 제발 스톤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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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없이 찔리고 있는 이 친구 아주 그냥 똥을 푸직푸직 싸고 있어요. 죽죠 이 새끼야. 바로 백덤블링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난전 싸움에서 방금 또 블리버의 막강한 위력 보셨죠 형님들? 마이는 지금 또 충처럼 형님들 백도어나 하고 있죠. 마이아네들 다 저래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텀을 밀어요. 저거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쪽에서 다 먹거든요. 라인 관리까지 해주는 볼리베어가 돼야죠. 지금 라인 관리 아무도 애들 제대로 하고 있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라인 관리 혼자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런 팀을 어거지로 이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볼리베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죠. 3대지 남기 싫은데 집 갔다 일단 올게요.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극탱이거든요. 쟤네 편에 나를 녹일 수 있는 애가 있나? 마이 정도? 또 마이 다들 마이 잡으러 다가가지고 대시 좀 그냥 주네. 얘는 또 뒤졌고요. 혼자 갔다가
암입니다. 하지만 멘탈이 나은 건 아닙니다. 솔렉은 항상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에요. 상대편도 그런 짓을 하니까 받아먹으면 돼요. 지금 우리 편은 미드살이 아무도 없어요. 블라디미라 좀 컸네. 다행입니다. 아, 이쪽에서 좀 낚시를 해가지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시야가 이쪽 궁금할 텐데, 이쪽. 이쪽 시야가 궁금해질 텐데요. 한 놈 좀 기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 모르가는 것 같은 애들. 이게 어디 가지, 니코? 저길 왜 가지? 이쪽으로 와주면 되는데, 어? 어디 시야를 잡으러 가는 거지, 지금? 저길 지금 굳이? 궁도 못 켰는데. 그냥 저거라도 하면 괜찮지. 사실 여기가 지금 베스트거든요.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위치. 근데 쟤네가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죠? 먼저 자리 잡고 낚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를 왜 가냐고. 여기는 지금 시야 안 잡아도 돼요. 그리고 용도 안 나와서 바텀 1차가 어디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잡았어야 했어요. 아 이거 못 잡겠는데? 잡아라. 너가 잡아. 그래, 너가 잡아. 나 이 새끼 잡을거야. 쉐끼 쉐끼 로아.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너무 답답하다 결과가. 이렇게 될게 아니었는데. 바텀 합 153 지금 054. 아 이거 조금 입법하냐. 약간 볼리베어가 형님들 사실 매우 굉장히 빛을 발휘할 때는 또 같은 편들이 볼리베어의 탱킹이라고 또 받쳐주면서 뒤에서 좀 이제 딜을 좀 착실하게 넣어줄 때거든요. 볼리베어가 또 탱이 되면서 딜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징 표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믿으려서 이 같은 편이 없어요. 믿어진 중에서 믿어지는 지금 제일 문제. 오 나이스가 아니고 또 뒤지는 소식이었죠. 그렇죠. 전 승전 보일 리가 없지. 무슨 기다리자, 무슨 기다리자. 잠깐 너무 귀여워 같아요. 와 개쎄다. 체력 차는 거 봐봐. 오. 모르가나는 잡았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죽으면은 아주 천원 제압 킬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형님들 지금 우리 편 니코가 너무 쓸모없는데 사실. 우리 편 님버거 지금 니코가 지금 300원 지금 그래놓고 나서 지금 개멍청하게 스킬 쓴다고 지금 남 탓하고 있죠. 우리 편 니코가 사실 지금 300원 주는 자판기예요. 일단 얘가 지금 우리랑 같이 싸움을 하면서 뭔가 뭐 옆에 있었던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멘탈은 좋네. 그래도 낄낄대고 있네요. 아깝다. 지금 미안. 되게 사실 지금 되게 미안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러고 있으면. 근데 우리 편 뭐야 다 같이 낄낄대고 있어. 나 혼자 지금 진지충이었어. 저 혼자 진지병 걸린 멍청이였네요 형님들. 사실 뭐 그렇죠. 게임 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진짜 근데 이게 이니시가 되게 답답하다. 나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까 이니시를 모르가나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또 함부로 걸면 안 되고 참 이게 참 지혜롭게 잘 걸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번 용에서 싸우고 잠깐만 이거 기회인데요 이거? 많이 던졌는데요 근데? 스피로 던졌네. 맞습니다. 나이스 리드. 와 이거는 바로
바론 가자. 바론. 바론이야 바론. 그거는 지금 제가 사실상 신자부한테 바론 안 뺏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글 이득 차이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론 뺏기면은 그거는 바론 뺏긴 놈이 상황 같은거 다 쓸만 없는데요. 너네가 쳐. 내가 가서 마당 뚫고 있을게. 뭐해? 아, 와칼리 하나한테 다 그래, 또. 아, 오, 나이스. 새끼 좀 아 삐졌었거든요? 넌 삐졌다. 이리 와. 올리비아는 약하지 않습니다. 올리비아 개세죠? 오. 야야야야 빼야 돼. 진짜 빼야 돼요. 뺑소스 죽여버립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뺑이 뭘 뺍니까? 끝까지 싸워서 죽입니다. 어! 아, 개까비. 그래도 좋았다. 방정이가 나와버렸죠. 이제 더 단단합니다. 천매 언제 왔니? 왔으면 인사를 조금 하지, 천매야. 인사를 했나? 근데 방금 진짜 개이득 봤어요. 아, 근데 내 제압키를 누가 먹었지? 모르가나가 먹었네. 와, 그것까지도 완벽합니다, 지금. 이왕 제압키 당해야 된다면은 모르가나한테 당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블라디가 왕비했거든요, 이제. 또 이게 달라지죠. 우리가 한타 조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는 사실 블라디를 또 기둥으로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있긴데, 블라디가 커버렸기 때문에 쟤든 안 믿고 솔직히 블라디는 좀 믿거든요. 블라디를 믿고 있기 때문에, 블라디가 또 잘 컸기 때문에 또 막 가능합니다. 바로는 안 먹히겠다고 좀 발악을 해요. 한타 하자. 우리 블라디가 맞아야 되는데. 어? 아, 진짜 이거 너무 긴데, 속박? 블라디미르 속박 진짜 개사기인데요, 형님들? 아니, 이게 한 명 블라디 막으러 가고 우리는 미드 압박해야지, 형들. 아니면 바론을 치워서 유인을 하든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아메르도 저래서 짜증난다니까요. 불리한다 싶으면 무조건 백도어야. 좋은데? 아, 이거 치는 거 맞냐? 어디 치고 있었냐? 와이 쉐이크야. 불어서 떠서 죽이고요. 다 죽입니다. 나 진짜 개 잘하는데? 바로 궁중에서 백덤블링 시켜줍니다. 이거 놀리고 바로 태워줍니다. 먹자. 이제 우리 거다. 올리비아 뭐 끝까지 계속 빌려주면서 한타 잘하고 있죠. 딜도 이 정도면 많이 넣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올리비아 치고는. 올리비아가 참 한타하기 좋은 챔피언이라서. 저는 태어나서 바로는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 저게 도와주면 그냥 원플러스거든요. 이쯤 되면은 기분 좋기 때문에 방어력 뭐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봤자 효율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쯤 되면 스테라트 하나 정도 가지면 또 역겨울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아칼리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이
제드가 야쏘와 제드가 많이 로딩이나 지금 이기지 않나요? 제드가 1대1을 지는 애가 없지 않나? 오 마침 보이 마침 보이네요. 오 아이가 기세가 좋아. 신녀석들 이거 줍니다. 아 그 궁을 써버리네. 궁을 안 썼나봐요 방금. 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 궁 빠진 아칼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형님들? 오케이. 블랙쉐이도 또 빠졌어요. 타워를 때려야 돼. 하이자 너무 뒤에 있지 말아봐. 왜 우리 다 우리 여기 다 갔냐? 아, 블라디가 미드 밀고 있구나. 잠깐 빼죠 뭐. 밑에서 개인적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가는 척, 다시 가는 척. 토 와봐. 맞아줘도 됩니다. 정글 3레벨 차죠. 완벽한 운영이죠, 형님들. 철거 들고 왔기 때문에 타워 빨리 부셔주고요. 블라디 쪽에 붙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됐습니까? 블라디가 다 죽일 것 같거든요. 아, 나 실수했다. 명상하면은 바로 이거 우렁찬 포효로 빚어낸 다음에 물어 뜯으면 됩니다. 볼리비어 씨 10킬이죠 형님들. 게임 끝내도 돼요 이거. 지금 두 명 죽어있기 때문에 게임 끝났네요. 블리베어는 형님들 이런 식으로 플레이 구간에서도 잘 먹힙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나사 빠진 팀원들을 만나도 어쨌든 블라디미르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블라디미르가 블라디미르마저도 계속 그렇게 초록 던짐만 했으면은 게임이 진짜 힘들었는데 블라디미르가 그래도 한타 때 그게 잘 큰 만큼 잘해줘서 이겼네요. 블리베어 이 정도 써주시면 형님들 게임 다 이깁니다. 블리베어 좋았습니다. 시청과 즐겨찾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